흐린 하늘 속 곳곳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번 비는 글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절기 처서를 앞두고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까지 예보된 비가 적은 제천과 단양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폭염특보는 내일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25도, 충주와 괴산 24도, 제천은 23도로 출발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제천이 30도, 진천과 증평은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7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